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 멈췄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던 좀 반가운 뉴스라서 투자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2월에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중국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7월에 그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전환이 됐다 이런 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5개월 연속 순매도세가 이제 끝났는데 지난 7월 달에 외국인이 6천억 가까이 우리 한국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은 달 뭐 채권은 계속 조금 샀습니다만은 7월에 2조 이상 우리 한국 채권을 사들여서 올 1월 7개월 동안 올 1월 이후 7개월 동안 연속 순 투자를 지속했다. 근데 여러분 순매수 외국인의 주식 투자 순매수가 전환된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채권의 순매수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달러와 약세가 이제 그 굉장히 도드라졌지 않습니까? 뭐 103,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3 정도였던 게 93대로 빠졌으니까 사실 몇 개월 만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렇네요. 물론 이제 우리 원화라든지 위안화 이런 신흥국 대비 그 달러 가치는 그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어떤 약세라는 게 굉장히 도드라진 국면에서 한국 주식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달러화 가치의 강세 전환이 없는 한 아마도 신흥국 자산의 확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안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성격의 변화도 조금 모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달러화 약세가 되면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쭉 그 지난 역사 이렇게 보면은 그 기간 기간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좋아지고 그렇죠. 또 그 금융시장도 굉장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달러와 약세가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할 때 어딘가 빚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빚의 대부분이 요즘은 달러 빚이에요. 예. 따라서 달러 값이 약세인다는 것은 자신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예. 때문에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죠. 네. 이 포맷도 괜찮네요. 제가 하다가 지금 왜 이러세요? 아, 지금 저보러 자꾸 그 뭔가 했더니 저보러 봉준호 감독 닮으셨다고 자꾸. 아, 봉준호? 예.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하고 분위기는 봉준호 감독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어쨌든 그 뭐 8월 들어서도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장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 관련 대형주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주가가 물론 이제 뭐 수출이 잘 돼서 오른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미래의 어떤 또 그 지난 주말에 이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도심에서 비행물체,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신산업도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버무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 이런 것들이 언택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의 일방적인 장세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수출 관련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 확산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이번에 트럼프가 마이웨이 부양책 역풍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영현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미국의 이 경기 부양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법안으로서 네.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됐고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냥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공화당이 그 공화당과 백악관이 마련한 그 구제 법안에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조야와 미국의 언론에서 야 이거 위헌 아니냐 이거는 여야 합의해서 법안으로 했어야 될 거를 왜 행정명령으로 하냐 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그 백악관의 반응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뮌이신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이번 사태를 놓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에 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조치를 안 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이면서도 의무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법정에서 만약에 민주당 조치대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협상이 안 돼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 집행을 만약에 보류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이제 백악관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보좌하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ABS 출연해서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법률적인 백악관의 법률 고민에 법적인 그 검토도 다 하고 나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추가적인 협상안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1조 그리고 저쪽 민주당에서는 3조 그러니까 서로 1조 올리고 1조 낮추면은 2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될 걸로 봤는데 이제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이 사인을 했고 사실은 그게 미국 증시에 금요일 날 막판에 알려지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지수나 S&P를 강보합권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언론과 이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아 트럼프로서는 이룰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끌려가는 것보다는 아 내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강한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을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득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혜택을 주지 못하고 비교적 이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미국 여론의 이제 향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조치를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과연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또 이게 11월 3일에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미국 코로나 환자 500만 명을 넘어 5개 주서 40% 이상 차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참 이 통계를 아침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니까요. 네. 어제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보니까 503만 3,960명이 일단 확진이 됐고 사망자가 16만 2,800명 정도인데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환자가 미국 내에서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00만 명을 넘을 때까지 99일이 걸렸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99일 지난 시점에서 100만 명이 됐고 2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43일. 그다음에 다음에 3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28일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4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15일이 걸렸습니다. 야, 점점 줄어. 그다음에 500만 명이 될 때까지 17일. 물론 이제 400만 명이 될 때보다는 2일 정도가 더 예.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 이 정도 속도라면 진짜 그런 더 심각한 거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이 5개 주에 전체 미국 감염자의 40% 이상이 이 5개 주에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의 확산 추세는 조금 주춤한데 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난 9일에 무려 하루에 6,190건, 물론 이제 7,000건 넘어간 날도 있었으니까 뭐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6,000건 이상 보고가 됐는데 13일 연속 6,000건 넘었다는 거예요. 네. 플로리다 내에서만.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8일에 7,000건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텍사스는 더 심한 게 코로나 양성률, 그러니까 체크업을 했을 때 네. 확진이 되는 그 저 확률이 19.4일. 그러니까 5명 하면 1명은 코로나 확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를 얼만큼 했는지도 참 적습니다만은 검사를 더하면 이게 500만 명이 아니라 6,700만 명 금방 늘겠죠.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네. 물론 이제 뭐 2, 3주 만에 이렇게 100만 명씩 는다는 건데 이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브라질이 300만 명이 넘었고요. 옆나라 일본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6일 연속 1,000명을 넘고 있거든요. 6일 연속 1,000명이 넘고 있는데 일본은요. 더 심한 거는 검사를 몇 명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본도 진짜 전국적으로 막 일제 조사하고 뭐 우리처럼 그냥 뭐 지역 감염이 있어 그 동네 다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다.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근데 저 교수님 뭐 일본하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요. 네. 일본 사람도 이런데도 조용하네요? 그게 참 네? 특이해요. 일본 국민들은 항상 뭔가 정치적으로 뭐라 할까 저항하거나 네. 뭔가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게 상대적으로 네. 수동적인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거는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개진할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란 측면에서 일본이 그 미래가 저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에너지를 분출하려면 뭐 불만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조화롭게 뭐 정치권에서도 막 우리는 뭐 시끄러운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제 80년대 학번입니다만은 80년대 중반에 그 막 그 치열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참여 막 이런 것들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어떤 관념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도 발전이 정체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잃어버린 30년도 일본의 어떤 현대의 어떤 좀 어두운 그늘이 아닌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처리도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나 여론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그다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생경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 3 요 정도 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소식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 모시고 브리핑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